염력에 대해서 마음 공부를 안한 분들한테 설명해 준다면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? 네 존재가 자석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거야. 당신의 존재가 자석입니다. 당신이 원하는 걸 끌어오는 그 끌어오는 마음을 나쁘다고 좋은 마음이라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원하는 걸 하고 살면 그게 염력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지. 근데 하고 싶은 걸 하려고 딱 하면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. 네가 그걸 할수 있겠어? 지금 처지가 그걸 할 때야. 먹고 살아야지. 너 엄마지 아빠지 막 이러고 이렇게 방해를 해. 분별하면서 하면 안 된다고. 내면의 가해자가. 왜 염력을 눈으로 표현하셨어요? 나를 보는 눈이니까.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. 그게 마음으로 나를 보는 눈이잖아. 내 인생을 보는 눈이고 마음의 눈이야. 근데 이제 그냥 눈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눈. 예전에 그 아픈 눈, 신성의 눈 이렇게 힘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자체를 존재한다는 거를 그런 눈이 존재한다. 마음의 눈이. 지금은 염력을 표현해서 그 힘을 주로 표현하는 거지. 왜냐? 그림을 보면 그 힘을 인식하게 되거든.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는 만큼만 쓰거든. 인식을 안 해주면 못 쓰는 거야. 내가 내 안에 힘이 있다는 거야.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인식시키는 그림을 요새는